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부터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온 베트남 여성이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우 팀장, 그젯밤 늦게 112로 실종 신고가 먼저 접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젯밤 11시였습니다. 네. 이 경기 양주에서 20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여성의 사촌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여성의 한국인 남편, 그러니까 50대 남성인데요. 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부부가 같이 외출을 했다가 변이라도 당한 걸까요? 저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베트남 여성 그 사촌 동생이 그 연락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거기도.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 수배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은 거예요, 동천에서. 차 안에 있는 거를 저 동행을 해서 왔어요. 몇 번 추궁하니까 술집 보면서 시신 다 했고요. 팀장님, 그러니까 아내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를 당한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1시경에서 사촌 동생이 그 베트남 여성을 만나기로 했어요. 28세 여성인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신혼 살림을 하던 여성이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받고 하니까는 기다리다가 오후 11시경에 양주경찰서 112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 접수하고 실종신고하니까 담당 형사이 나가서 추적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네. 남편도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의 차량 추적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차량 조회를 하니까는 네. 동두천에 있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 현장에 가서 남편을 임의동행, 재판은 아닙니다. 임의동행해가지고 여성, 피해성 베트남 여성의 소재를 물으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는 자백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까지 말을 한 네. 거죠. 이 팀장, 그러면 그 아내의 시신도 지금 찾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 완주에서 찾았는데요. 네. 이 경찰은 이 남편이 이 범행 직후에 이 아내 시신을 차에다가 싣고 이 전북 완주로 이동해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완주가 이 남편의 고향인데요. 이 시신은 이 전북 완주에 있는 강나무밭에 안매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신은 어제 남편이 긴급 체포된 뒤 어젯밤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내의 시신까지 숨겨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모두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요, 2017년에 결혼한 뒤에 한국에 온 지는 석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 이 남성, 남편이 네. 그 양주나 포천시 등의 섬유공단에서 원단 중개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 2017년에 베트남에서 지금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 생활을 한 지는 이제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인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족들, 가족들한테 그 베트남 그 여성이 자신의 친척들에게는 그 뭐 남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 오기 전에 남편을 잘 챙겨주고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으로 인한 그 이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코리안 드림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적응하고 잘 살겠다. 그리고 남편을 잘 챙겨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는 이미 숨을 거뒀지만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족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남편이 평소에도 폭언을 퍼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은 이 베트남 아내가 평소에도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평소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남편이 뭐 네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용돈은 물론 먹을 것도 이제 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친족에게 나도 직장이 필요하다, 남편이 이제 챙겨주질 않으니 직장을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 문제로 압박하던 남편이 이 막상 아내가 직장을 구한다고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니 또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유족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살해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건 당일에는 어떤 일이 그러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거의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그 생활비 같은 것도 잘 안 챙겨주고 심지어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도 잘 안 챙겨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살라고 생활비 얘기를 하면 네가 돈을 벌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부인 그러니까 아내가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지금 그 삼성의 베트남 공장이 아마 그 우리나라 이외에 외국에 해외에 있는 공장 중에 제일 큰 공장인데요. 삼성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손재주도 있고 섬세하고 성실하고 이런데 제일 어려운 게 베트남 근로자들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부분을 다치는 말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일도 더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베트남 여성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이제 자존심까지 남편이 다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다른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이천에 그럼 일을 구하러 가겠다 친척들한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 그러고 그래서 짐을 쌌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서 뭐 이게 꼭 나가겠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 오라 와서 네 생활비는 당신 생활비는 당신이 쓰라고 하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도 그럼 나도 일을 구해서 돈을 벌어서 해보겠다 그러면서 짐을 싸니까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뭐 남편 주장에 의하면 흉기로 화가 나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전에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니까 나라 망신이다. 특히 베트남과의 외교적인 갈등 이런 문제까지 번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뭐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감독 신드롬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인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한국 이미지가 급격하게 그리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함께 이 베트남과 태국 등 이 동남아시아 출신 아내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아내를 국적별로 따져봤을 때요. 이 베트남이 지난해 30%로 진입하는 등 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 감독 등이 이제 국위 선양을 하는 와중에 이런 우호 관계를 이 몇몇 범죄자들이 망쳐놓고 있다. 이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살해 혐의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 같고요. 곽경정님. 그러면 상습 폭행이 정말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그 피해자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네. 이런 상습 폭행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이제 범죄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일 중에 부검이 있을 것입니다. 부검이 있게 되면 그전에도 폭행한 흔적이랄지 또 그리고 이번에 범죄가 상해 치사나 살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밝힐 단서들이 확인될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들이 그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랄지 처벌에 관한 특례법들을 각각의 특별법을 두고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도 많이 들고 긴급명령이랄지 임시조치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주 여성분들에게 보호하는데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찰관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 반성하기도 하지만요. 또 이주 여성분들한테 경찰서의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신다면 국번 없이 1366번이 바로 여성의 전화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이주 여성분들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유족들이 만약 한국이 아니라 이 남편이 베트남에서 좀 처벌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 베트남으로 처벌받는 거 가능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남편이 베트남에서 살해를 하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면 그건 뭐 인터폴이든 범죄인데 요청은 가능한데 국내에서 벌인 사건은 국내 처벌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